안녕하세요. 페트릭TV의 민용입니다. 오늘은 아가드 장난감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집 아가드 장난감 바구니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데 정말 많은 장난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눈이 번쩍 뜨여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집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제가 눈이 번쩍 뜨인 장난감인데요. 이제 미국 프리미엄 장난감 브랜드 지피포즈라는 제품입니다. 지피포즈 제품 같은 경우는 아가들과 견주들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해서 더욱 다양한 그리고 색다른 장난감들이 많은 브랜드인데요. 여러 가지 신기하고 독특한 장난감들 중에서 저희 아가들이 좋아하는 기호도에 맞춰서 한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지피포즈 장난감이 처음이신 분들은 장난감별로 선호도를 표시해놓은 표를 참고하셔서 각자 아가들 특성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품 포장지에는 이제 특별한 설명은 없고 가격은 이제 오프라인가 13,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인터넷에서는 택배비 포함하시면 11,000원 정도에까지 구입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을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품명, 제조사, 제조국, 공식 수입사 정도의 정보가 들어있고요. 다른 거는 뭐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피포즈의 공식 수입 업체가 유토페티아라는 거 하나만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제품을 개봉해서 보면요. 안에 이렇게 장난감이랑 그리고 장난감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백이 하나 들어있어요. 요 백은 아마 이제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장난감을 넣어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장난감 보관 용도보다는 아가들 용품 다른 거 담아놓는 그런 용도로 담아두기에 용이할 것 같고 이제 제품 담아두는 이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한 번 더 스티커 태그로 한글 표시 태그 한 번 더 붙어 있어요. 앞에서 본 내용들이랑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에도 이렇게 지피포즈 미국에서 유통되는 태그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 붙어 있다는 거. 이제 먼저 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사는 미국이지만 제조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인형 자체에서 이제 바닐라향이라든지 중국산 장난감 특유의 그 아가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특별한 향은 없었습니다. 그냥 새 인형, 새로운 첫 냄새가 나고요. 딱 인형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게 정말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마치 이제 우리 극세사 이불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아가들이 물었을 때도 촉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모가 뭐 원숭이라고 하는데 뭐 썩 예쁘진 않지만 색상이 밝아서 그런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숭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못생긴 오리 느낌도 나는데 원숭이라고 하니까 원숭이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봉제선 끝부분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가 미국 회사다 보니까 봉제선 하나 어느 한 구석 튀어나온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통 아가들 장난감 눈이 이제 단추로 되어 있거나 부직포 같은 걸로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들이 이거를 뜯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맘먹고 뜯으면 뜯겠지만 이제 뭐 단추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뜯기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긴 팔다리, 꼬리라든지 귀라든지 아가들이 충분히 물고 놀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이것저것 잘 뜯어버리는 아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에 튀어나온 고리로 된 끈이라든지 아니면 엉덩이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태기라든지 제품 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엉덩이 이제 바닥 부분에
엉덩이 바닥 부분에 이렇게 딱 보시면 GP 포즈라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제품 택이 한 번 더 엉덩이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제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데려온 요 장난감 이름이 긴팔 원숭이 인형인데요. 이제 긴팔 원숭이 인형은 색상이 핑크와 퍼플, 보라색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아가들이 이제 둘 다 여자애인데 의외로 제가 핑크색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핑크색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왠지 이제 봄이기도 하고 이래서 핑크색으로 한번 골라봤고요. 제가 준비한 사이즈의 인형이 이제 작은 사이즈, 프리 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이즈고 이거보다 큰 사이즈가 있었어요. 라지와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라지랑 엑스라지는 브라운 색상이더라고요. 이제 핑크나 퍼플이었고 브라운 색상 한 가지만 나온다는 거. 개인적인 성격상으로는 때가 덜 타니까 아무래도 브라운 색상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핑크로 한번 데려와 봤고 소형견 아가들은 요 작은 사이즈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름답게 긴팔 원숭이라서 그런지 이제 뭐 길이감이나 요런 것들 때문에 중형견까지도 충분하게 커버가 되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기를 이렇게 길게 놓고 키를 한번 재볼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줄자로 키를 한번 재보면 발끝부터 이렇게 재보면 대략적으로 30cm, 약 30cm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 집 아가들 이제 최고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장난감 도대체 제가 왜 반에서 데려왔느냐, 그냥 일반 인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원숭이 인형인데 왜 데려왔느냐. 요 긴팔 원숭이 장난감에는 총 세 가지 놀잇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숭이 요 입, 장난감 입 부분, 입, 이 주둥이 부분 뒤쪽으로 머리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부분에 이제 만져보시면 뭔가 이제 잡히는데 요 부분에 이제 구슬이 딸랑이라고 해야 되는지 구슬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흔들게 되면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장난감 그냥 던지기만 해도 요 구슬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보시면 요 배 부분에 엄청 큰 왕 삑삑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 삑삑이가 일반 삑삑이가 아니라서 이제 뭐 저렴한 장난감들에 비해서 삑삑이가 잘 망가지지도 않고 그리고 소리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장난감 삑삑이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눌러보면 소리도 좀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소리 톤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소리 톤도 좀 더 다른 것 같고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 세 번째 이제 놀잇감이 총 다섯 개죠. 원숭이의 양 팔과 다리 그리고 꼬리에서까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 소리를 들려드리면 들리시나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 지금 이렇게 제 영상으로는 소리가 다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라면 봉지 같은 거 구길 때 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입이 작아서 혹은 겁이 많아서 아가들이 삑삑이를 못 물거나 하는 아가들도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놀잇감이 이 한 마리 원숭이에 꽉 차 있으니까 아가들이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반했는데 아가들은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요. 혹시 이 장난감 샀는데 안 놀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도 이렇게 장난감에 이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들어 하겠지 싶은 장난감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내려드리면 가격은 한 번에 확 사줄 만한 금액은 솔직히 아니고 약간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이긴 한데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가라면 그리고 장난감을 뭐 쉽게 뜯지 않는 아가들이라면 한 번쯤 사줄 만한 그런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능이 한 번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왠지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장난감을 산다는 셈 치고 하나로 이제 산다는 셈 치고 사줄 만한 그런 금액대인 것 같아서 3점 만점에 2점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엄청 귀여운 디자인은 아니지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굉장히 귀엽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화사한 색상을 골라봐서 그런지 아가들이랑 저희 집 아가들 흰색이라 그런지 아가들이랑 같이 놔둬도 굉장히 이렇게 좀 귀엽더라고요.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눈도 또랑또랑하게 이렇게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점 만점에 3점을 드리고요. 기호성은 저희 집 아가들이 워낙에 장난감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2점 만점에 2점을 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가들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일반 장난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삑삑이, 딸랑이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장난감이라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이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점 만점에 2점을 드렸고요. 총점은 9점. 장난감을 사주면 마구마구 뜯어버리는 아가라면 과감히 투자하시기가 어렵겠고 이렇게 비싼, 어떻게 보면 비싼 장난감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같이 놀아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이제 장난감을 뜯지 않고 잘 가지고 조곤조곤 잘 가지고 노는 아가들이라면 충분히 투자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복합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가들 어떤 장난감 사줘야 하나 고민하셨다면 한 가지 장난감 구매로 세 가지를 경험해볼 수 있는 GP포즈 긴팔 원숭이 장난감은 어떠신가요? 꼭 긴팔 원숭이가 아니더라도 GP포즈의 여러 장난감들이 아가들 각자 취향에 맞춰서 골라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GP포즈 긴팔 원숭이 인형 장난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 <웃음> 껌 어디서 갖고 왔어? 왜 갑자기 껌 갖고 왔어? 장난감 안 갖고 놀아? 재밌어? 좋아? 맘에 들어? 왼팔이 맘에 안 들어? 왼팔만 씹을 거야? 친구가 뭐해? 친구가 개껌이랑 놀아?
떨어졌잖아. 얹어줘야. 가져와. 엄마 주세요. 그냥 가져와, 일로. 엄마 안 줘? 엄마 한 번만 가져와, 너 여기. 가져와도 돼? 엄마 가져와도 돼? 정말? 알았어.